사이에 공간 속에서 마음과 함께 소통하는 자연을 그리는 한국화가 수연 이명숙입니다. 제 작품 세계는 이번에는 먹그림을 계속 하다가 천에도 한번 그려봤습니다. 방목을 염색을 해서 탈색을 한 다음 연을 그려봤는데요. 연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들 많이 하지만 저는 연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은 삼베에다가 해바라기를 그려봤습니다. 삼베를 일단 염색을 한 다음에 탈색을 해서 해바라기를 그려봤습니다. 해바라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이유는 씨가 많아서 다산도 되고 재물도 많이 풍요롭다고 합니다. 이 작품은 동강 가수리라고 하는데요. 제가 동강이 2021년도 하워드가 스케치를 가서 한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죽서로라고 하는데요. 원래 그림 그릴 때는 이쪽에서도 가서 그림을 그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다리를 건너서 상대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그린 그림입니다. 그 그릴 당시에는 이 부분에서 낚시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는데요. 그건 참 아득히가 조금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 그림을 뗐습니다. 여기 앞에 있는 새로 작품은 실경산수인가요? 아, 진경산수입니다. 제가 나무가 많은 부분은 제가 조금씩 빼면서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리고 이쪽 산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삭제를 하고 제가 관념적으로 조금 그리고 싶은 부분만 넣었습니다. 그리고 2023년도 지금 내년에 서명출을 스케치하러 또 갔었는데 지금 당시는 이 계단이 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실경산수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거고 네. 진경산수는 내가 선택을 해서 네. 뭐 이동도 시키고 그렇죠. 예, 화면을 구성한다는 네. 뜻이네요. 네. 예.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다 진경산수인가요? 실경산수를 많이 진경산수도 하셨습니다. 아, 옛날에. 네. 한국 하시는 분들은 이 물소리 들으면 어때요? 화폭에 담을 수 있나요? 담을 수 있죠. 어떻게 느낌으로는 되지만 이제 물줄기에 따라서 그 물의 여기가 수심이 깊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.